잡고 예목마을인데요. 아, 조개를 잡고 나오다가 힘이 들어서 잠시 이거 돌김이에요 돌김. 자 틀리하신 분은 조심하셔야 되고요. 소주 한 병 옆구리에 차고 오시면 안주는 돌김으로. 겁나 맛있어요. 돌김입니다. 변산 돌김. 아 이건 좀 침낭 심한가? 이게 이거는 오늘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붙어 있는 거. 그 전에 붙은 거 이런 걸로. 맛있어. 잘 드셔야 돼요. 돌덩어리입니다. 자 이거를 떼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잘 떼야 돼요. 이렇게 뗀 다음에 됐죠? 여러분 내목마을에 돌김이에요. 자연산 돌김. 짠. 맛있어. 대박이야. 아우 여기 근데 이거 누가 오줌 넣은 거 아니야? 아우 아까 누가 저기다 까고 소변 보던데 좀 더 짠 거 같긴 한데 에이 그냥 먹지 뭐. 아 인생이 뭐 있냐. 소개 잡고 난 후에 아 잘 때 먹어야 돼. 유빈아 소련에서 와라. 소주만 들고 와. 두개 상에 완전 돌김 있어. 돌김의 돌은 내가 털어줄게. 너는 그냥 먹기만 해. 두개 봐봐. 두개 이만큼 잡았어. 여기 두개 좀 보여주세요. 두개 돌김이 다 여기 있었네요. 돌김입니다. 돌김. 돌은 깨끗이 털어서. 유빈아 소주만 들고 와. 소주만 들고 명마님 조개 저기 냄비만 들고 오세요. 조개탕 끓여서 먹읍시다. 유빈이는 소주 가져오고 명마님은 냄비에 부르스타 갈매기도 울고 짖고. 울고 짖는 게 아니라 노래라는 거지. 진짜 맛있어 돌김. 너무 맛있어 돌김. 돌김 돌김 돌을 떼서 이렇게 돌을 여러분 잘 떼놔야 됩니다. 이렇게 그래서 소주 한 잔 탁 마시고 인생 가장 행복해 이렇게 사는 거야.